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메리카드트는 보르쉐의 모델로 나온 신규 차량을 리뷰해볼 거예요. 인터넷 레전드리 모터 스포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피스터 그라울러라고 있을 거예요. 파랑색으로 주문을 클릭. 참고로 이 차량은 포르쉐 카이맨을 모티브로 만들어줬어요. 카이맨은 스포츠카, 카이엔은 SUV 알고 계세요.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완벽한 포르쉐입니다. 본넷이 이렇게 개구리처럼 둥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범퍼도 둥글게 디자인이 돼 있어서 뭔가 귀여운 이미지를 자아내고 있죠. 그리고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약간 디자인 독특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눈꺼풀이 달려 있어요. 여기도 그렇고. 그리고 옆에서 보시면은 차가 굉장히 컴팩트 하죠. 발 사이즈는 엄청나게 큰데 몸은 또 작아요. 이것이 바로 포르쉐 카이맨. 이 뒤쪽 라인을 한번 봐주세요. 이것이 바로 포르쉐. 그리고 테일램프는 이런 식으로 생긴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에 스포일러 달려있죠. 이번에는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내부도 괜찮아요. 참고로 여러분들 운전석 뒤쪽에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핸들 그래픽이 진짜 좋아졌어요. 앞쪽에는 계기판이 이렇게 달려있고 앞쪽에 이 디스플레이 디테일까지. 그리고 수납 공간 여기 있죠. 여기도 수납 공간 있고. 제가 시동 한번 켜볼게요. 스타트!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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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의 기대감. 그렇지. 앞쪽 보시면은 적재 공간이 꽤나 크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이런 식으로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도 수납 공간이 또 있어요. 다음에는 구동 방식을 확인해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보시면은 후륜 구동 오케이. 지금 비가 오긴 하지만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역시 빗길이라서 살짝 미끄러지는 건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력은 준수해요. 지금 계기판 보시면은 100마일 정도 나오고 있어요. 111마일. 왠지 속도가 더 이상 높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번에는 간단하게 핸들링 보겠습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스타트. 핸들링 나이스샷. 굉장히 좋아요. 왼쪽으로 스타트. 뭐 속도를 특별히 줄이지 않아도 팍팍 꺾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오른쪽 나이스샷. 그렇다면 속도가 조금 붙은 상태에서 핸들링 해볼게요. 나이스샷. 잘 들어와줍니다. 브레이크 살짝만 넣어주면은 뭐 문제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녀석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도 풀어. 브레이크 풀어. 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뒷범퍼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맨 밑에 거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스트럭 브레이스. 뒤쪽에다가 스트럭 브레이스를 달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건드리지 않을게요. 엔진 풀어. 다음에는 머플러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디자인이 진짜 특이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가운데 정중앙이 그냥 생기네요. 티타늄 듀얼 머플러 달아줄게요. 앞 핸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후드 캐치. 후드 캐치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건드리지 할게요. 다음에 후드 볼게요. 후드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만 볼게요. 경적은 아무거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대시보드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다음에 계기판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문짝, 문짝도 내비둘 거예요. 그다음에 시트, 시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카본 트랙 시트 달아주겠습니다. 그다음에 핸들, 핸들도 건드리지 않을게요. 롤 케이지도 건드리지 않을 거고. 조명, 화이트 조명 달아줄게요.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그다음에 립 스포일러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뒤쪽에 스포일러가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다음에는 상징 보겠. 보시면은 피스터 마크를 새길 수도 있고 여러가지가 많이 있어요.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미러는 카본 미러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블루. 그리고 2차 색상도 블루 달아줄게요. 트림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액센트 색상은 블리치 브라운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후면 스플리터. 아 이것도 달아줄 수가 있네요. 2차 립 스플리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지붕 액세서리. 이거는 2차 에어로 루프박스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스커트 한번 보겠습니다. 스커트 같은 경우는 카본 확장 스커트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스플리터. 보시면은 개조 항목이 진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죠. 카본 GT 레이스 스플리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스포일러 볼게요. 스포일러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다음에 차광띠. 차광띠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그 다음에 후미등. 아니 건드리지 않을게요.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그 다음에 배기구. 이것도 바꿀 수가 있어요. 카본 커브 환기구 달아줄게요.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꾸겠습니다.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트렁크는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제가 지하에서 타임 트라이얼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출발 스타트. 여기서 오른쪽 바로 왼쪽 속도 조금만 줄이고 왼쪽 스타트 잘 들어왔습니다. 다음에 왼쪽 바로 가고고 전혀 미끄러지는 것도 없고 접지력 굉장히 좋아요. 왼쪽 스타트 접지력 주행. 그리고 여기서 왼쪽 다시 갈 거예요. 왼쪽 스타트. 그렇지 잘 들어왔어요. 가속력이 뭔가 살짝 아쉽긴 한데 그래도 뭐 나쁜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는 장거리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겁니다. 보시면은 피스터 코미트 S2 그리고 벌카 워러너 HKR 칼리코 아니스 엘레지 레트로 커스텀. 오케이 지금 여기 참조한 사람들은 전부 다 방탄 타이어를 끼고 있고요. 여러분들 스탠스 전부 내려주세요. 출발 스타트. 출발 스타트. 오 칼리코 빠르게 치고 나가고요. 그리고 제가 2등. 그리고 그 어딨지? 포르쉐 911 넣었어. 911 S2 제 뒤쪽에 있습니다. 어 뭔가 따라오고 있죠? 911 포르쉐 911 포르쉐 911 저 따라잡았어요. 제가 지금 3등. 핸들링 잘하셔야 돼요. 다른 시민차랑 부딪히지 말고 칼리코 칼리코. 오케이 오케이. 지금 칼리코가 포르쉐 911한테 밀렸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칼리코를 따라잡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몇 마일이죠? 132마일. 칼리코 같은 경우는 로우그립 타이어를 껴야 빠릅니다. 1등은 피스터 코미트 S2 그리고 A등은 피스터 그라울러. 3등 칼리코. 이번에는 해안가에서 드래그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지금 여기쯤에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출발 하트. 출발. 지금 별이 떴네요. 레스터
뭐 하는 거야 지금? 뭔 소리야? 지명수 배제. 와 이게 제자리에서 막 돌아가네요. 1등 누구야? 1등 안돼. 오 날았다 날았어. 아 저기 누구야? 4등. 자 1등 누구죠? 1등은 코메트 S2. 이번에는 길거리 레이스 한번 갈게요. 준비하시고 출발. 출발. 나오세요. 아이코. 아 나 처음에 어 예능 욕심에 눈이 멀어가지고 살짝 문제가 있었죠. 아 또 지름길이 있네 왼쪽에. 오케이 일단 스타트. 그러면 오른쪽 핸들링 좋죠. 이 사람들은 돌아가지만 저는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속도 많이 줄여서 왼쪽으로. 오케이 굿. 아이 이게 여러가지 변수가 있어서 길거리 레이스가 이 재미로 하는 겁니다. 짚고 왼쪽. 여기가 지름길이에요. 여기가 왜 이런 걸 안 알려줬어 나한테 지금까지. 어? 5등 나이스 샷.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짓고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밸런스가 상당히 좋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